안녕하세요, 야시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지난 영상에 이어서 핸디캡 플레이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노쇼 크리터 딜, 노쇼, 쇼빵, 충격탄을 사용하지 않고 크리터로만 어그로를 끌면서 올주카와 브릭상사의 전투명령을 활용해서 테러박사 7스테이지까지 공략에 성공을 하고 유적이지도 3개 정도 공략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의 댓글로 CCBX파일님께서 다음번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가죠. 노쇼, 노크리터, 영웅 스킬만 활용해서 딜러키. 이거 가능한가요? 이번 영상에선 제 본계정으로 플레이를 할 건데요. 제가 이걸 제 두 번째 만렙 계정에서 연습을 조금 해봤습니다. 현재 그 계정은 메달이 830개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메달 구간에서 이게 가능했어요. 이걸로 유저 공략이 성공했습니다. 노숙, 노크리터, 영웅 스킬만 활용해서 유저 공략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 본 계정, 현재 메달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1139개, 1100개 중반 정도면은 매칭되는 분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고음학생 성기가 있고 아이스 석상도 있고, 그래서 이 계정으로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일단은 이 계정으로 오늘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테러박사 567 스테이지를 공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유저기지 한 3개 정도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노숙, 노크리터, 영웅 스킬만 활용해서 유저 공략이랑 테러박사 공략이 가능할지. 네, 가능합니다. 제 부계정에서는 가능했어요. 근데 이 정도 배달 구간에서까지 가능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올주카로 플레이를 할 거고요. 액티브 스킬은 유저 기지 배치에 따라서 전투 명령이나 강철 의지 또는 카반 박사의 얼음 보호막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투 명령이랑 강철 의지만 사용할 것 같아요. 얼음 보호막은 진짜 좀 이건 아니다 할 때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거는 진짜 타이밍을 좀 잘 맞추면 굉장히 좋은 스킬이긴 한데 일단은 전투 명령이랑 강철 의지면 어느 정도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일단 테러박사 567 스테이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테러박사 5 스테이지입니다. 오늘 테러박사 5 스테이지는 본부가 중앙 쪽에 있네요. HP는 85,000에 122,400, 약 20만 정도 되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런처랑 기관포 포격으로 제거해버리고, 기관포가 좀 더 HP가 높으니까 약간 기관포 쪽으로 포격을 해서 이거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올주카와 브릭상사의 전투명령을 활용해서 딜을 하는데, 이거는 구급상자를 엄청 던져가지고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하면 이 공략이 됩니다. 자,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근데 구급상자가 없으면 좀 어려워요. 구급상자가 없으면 좀 어렵고, 구급상자가 지금 구급상자도 저는 맥스레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가능한 플레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급상자의 영향력이 큽니다. 기관포나 화염방사기, 런처, 박격포 이런 공격은 주카가 굉장히 좀 아파하는 그런 무기들인데, 구급상자를 여러 개 던져놓으면은 회복 속도가 진짜 빨라져가지고 금방금방 HP가 차거든요? 주카가 체력이 좀 낮긴 한데 구급상자 여러 개 던져놓으니까 회복되는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금방 또 안 죽더라고요. 자, 이렇게 침투를 해서, 자, 지금도 올라가면은 충격포 두 개 걸리는데, 충격포는 이게 한 방 때리고 두 방 때릴 때 공격이 날아와요. 충격포가 반응 속도가 좀 더 빨라가지고 공격이 날아오긴 하거든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구급상자를 많이 던져놓습니다. 던져놓고, 자, 한 방. 오, 한 방이 끝났네요. 오. 20만 정도도 한 방에 끝나네요. 제가 지금 딜을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 오, 20만 정도 한 방에 끝나면 오늘 7스테이지까지 가능하겠는데요, 이거? 오, 너무 금방 끝나가지고 뭐라 설명을 드릴 것도 없었어요. 6스테이지입니다. 6스테이지는 이번에는 본부 이쪽에 있네요. HP가 18만에 273,600, 45만 조금 넘네요. 자, 요것 한 두 방에서 세 방 때려야겠죠? 자, 일단 우측에서 여기 기관포가 아니죠, 박격포 위쪽에서 공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지뢰랑 여기 일반 건물 두 개 같이 터트리고 여기 지뢰 제거하고 바로 딜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상황 보고 위쪽에 있는 박격포를 조금 제거하던가 그것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 로켓포 한 방을 쏘면은 지뢰 제거랑 일반 건물 다 터져라. 하나 더. 아, 안 터지네요. 아, 이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고 박격포랑 런처 요거 한번 제거할까요? 이게 오늘은 침투해서 쇼기랑 크리터를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구급 상자만 사용할 거라서 에너지를 최대한 쓰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에너지를 좀 쓰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93 에너지면 일단 침투해서 올라가서 구급 상자 두세 개는 기본적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 여기로 갑니다. 오늘은 1차로. 자, 이게 좀 성공을 하려면 좀 성공할 확률을 높이려면 침투할 때 런처에 인식이 안 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런처에 인식이 안 되면 런처가 인식됐다. 아, 런처가 첫 공격이 날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이거 좀 위험한데요. 와,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화면에 지금 집중하는 게 화면에 집중을 못 해가지고 말도 행설수설하네요. 본부 찍는 것도 좀 늦었어요. 자, 구급상자로 버텨봅니다. 오, 세 방 들어왔죠? 오, 주카가 죽었어요. 꽤 많이 죽긴 했는데 한 부대 가까이 죽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HP가 막 회복이 돼요. 맞는 동시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그래도 손실을 줄일 수가 있었거든요. 14개 죽은 거면은 거의 한 부대 정도 죽었죠. 자, 이거 리플레이 한번 살펴볼게요. 리플레이로 주카가 구급상자를 활용했을 때 어느 정도로 버티는지, 제가 구급상자를 여러 개 던져놨는데 과연 어느 정도 회복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퍼졌는데 다행히 연막 안에서 다 대기했어요. 자, 여기서 구급상자를 이제 던지거든요. 제가 구급상자를 엄청 많이 던졌네요. 3개 던졌어요. 3개 던지니까 자, 런처 공격이 막 날라오죠. 근데 맞는 동시에 회복되는 거 보이시죠? 맞는 동시에 회복이 돼요. 이게 그래서 주카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오래 버티면서 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런처 개수가 한 6, 7개 됐거든요. 6, 7개가 됐는데도 확실히 런처 레벨이 그래도 조금 낮다 보니까 요 정도는 구급상자 3개 던져서 충분히 버틸만 했던 것 같습니다. 7스테이지입니다. 7스테이지도 우측편에 있네요. 우측편에 있고 HP가 12만에 26만 6400, 38만? 방금 전보다 HP 낮죠? 자, 이러면은 제가 지금 부대 증원되는 거는 따로 충원 안 하겠습니다. 직원 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충격포가 HP가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여기 있는 방어타워를 좀 제거하고 갈게요. 박격포 3개랑 위쪽에 박격포, 충격포, 보초탑까지 제거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진짜 확실히 인식이 안 되고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식이 돼버리니까 뭔가 좀 결과가 좀 불안해요. 살짝 불안한 게 있거든요. 로켓포 하나 더 쓰고 오케이, 여기는 2개 던지면 3개 던지면 터지고 여기도 정리되고. 자, 에너지 86. 자, 인식 안 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런처들이 좀 더 레벨이 올라간 상태여가지고, 자, 일단 근처에 보급창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 인식됐다 또. 인식 안 되는 거 진짜 어렵네요. 대로 박사는 유적이지 공략은 그래도 조금 인식 안 되고 올라가는 게 나쁘지 않았는데 테러 박사는 쉽지 않네요. 자, 이번에도 구급상자로 한번 버텨보는데 아직 충격포는 인식 못했죠? 아, 이거 충격포에 제대로 묶이면 망할 수 있거든요. 자, 구급상자 대기하고 타이밍 맞춰서 던져줍니다. 버티죠? 오케이! 성공했습니다. 이것도 반응하네요. 크리터 없이. 이건 근데 확실히 좀 레벨 빨은 있어요. 레벨 빨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약간 배치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테러박사 배치가 많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네요. 15개 죽었는데
오늘 좀 쉬웠던 것 같아서. 그래도 노쇼게 노크리터였습니다. 노쇼게 노크리터. 구급상자로 버텼는데 됩니다. 이게 확실히 레벨이 좀 올라가니까 구급상자도 맥스레벨이고 주카도 맥스레벨에 전투명령도 사용하고 이러니까 조금씩 버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테러박사 7스테이지까지는 공략에 성공했고 이제 유저기지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명 정도만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첫 번째로 이분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일단 생성기는 없습니다. 생성기는 없는데 아이스 석상은 하나 있어요. 아이스 체력 석상 하나 있고 HP가 그래서 본부 HP 18만에 118,800 약 30만 정도 되네요. 자, 이건 런처가 약간 아래쪽에 있으니까 위쪽에서 공격하는 게 더 낫겠죠? 여기 기관포랑 화염방사기를 포격으로 제거하고 그쪽에서 딜을 하면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내릴 때 로켓 발사기에 인식이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이번에도 구급상자의 힘을 한번 믿고 올즈카와 브릭상사의 전투명령을 활용해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바로 가볼게요. 아, 이번에도 병력 증원은 일단 안 할게요. 병력 증원 안 해도 요거는 두 방 정도 공격하면 터질 것 같기 때문에 증원 안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염방사기랑 기관포탑을 확실히 좀 제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 근데 확실히 제가 아까 800대 메달을 할 때랑은 좀 달라요. 기분이라는 게 좀 달라요. 뭔가 그냥 체감상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에너지 엄청 썼는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올라가서 구급상자 하나만 써도 괜찮으니까 일단 여기로 올라가고 아, 런처 지금 두 개 인식했나요? 지뢰만 안 밟으면 되는데 아, 지뢰 밟을 것 같은데 안 밟나요? 오케이, 다행이다. 와, 심장 떨려. 자, 여기로 올라가서 전투명령 사용해주고 공부 찍어주고 고급상자 두 개로 버팁니다. 한 방, 두 방, 오케이. 와, 성공했네요. 두 방 만에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확실히 브릭상사 전투명령을 활용했을 때 그 공격 텀이 좀 짧다 보니까 런처는 지금 하나는 공격 안 날라왔던 것 같죠? 하나는 공격 안 날라왔던 것 같고 두 개에서 공격이 날아오고 기관포 쪽에서 공격이 날아오고 둠캐논은 어차피 한 방에 한 기니까 한 방에 한 기가 아니라 한 방에 좀 많이 죽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 죽이진 못하니까 한 방에. 이거 리플레이 한번 볼게요. 런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플레이로 조금 천천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런처 두 개는 인식 상태고요. 여기 런처 하나는 지금 인식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 런처가 공격이 어떻게 날아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투 명령을 활용했을 때 공격 속도를 보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한 방 꽂혔죠. 자, 그리고 두 방이 거의 본부에 꽂힐 때쯤 로켓 발사기 공격이 날아오거든요. 이 말은 두 방에 정리가 된다면 로켓 발사기에 인식이 되지 않았을 때 일단 침투만 잘하면 로켓 발사기에는 안 맞고 딜을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전투명령의 위력이 이겁니다. 이게 약간 공격 텀을 짧게 해주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증가되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딜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분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보시면 아이스 석상이 3개가 있습니다. 아이스 석상이 3개가 있고 본부는 우측편에 있어서 HP가 18만에 16만 200, 34만 정도 되네요. 자, 이분은 여기 기관포 2개 제거하고 위쪽에서 공격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지뢰는 확실히 제거를 해주어야 될 것 같죠? 자, 이거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투명령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여기 지뢰 제거. 여기도 지뢰 제거. 오케이. 그리고 기관포 두 개를 제거해야 돼요, 이거. 기관포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게 주카가 아무리 가까이 붙어도 워리어나 크리터처럼 가까이 붙지를 못하기 때문에
채소 사거리 안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기관포에. 오, 에너지 엄청 많이 썼는데. 와, 이거 좀 불안한데요.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일단 침투할 에너지 정도는 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침투 안 되고 막 구급상자 안 나오고 올라갔는데,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망합니다 이거. 에너지 좀 불안하긴 한데요 지금. 아, 런처 사거리는 한 번씩 체크해보고 가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냥 대충 감으로 해서 가는데 지금 그래서 인식당했죠. 이게 런처 사거리를 정확히 체크해서 연막을 어디서부터 쓰는 게 좋을지는 확인하고 가시면은 연막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감으로 대충 찍어서 갔는데 지금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인식당했어요. 다행히 에너지는 조금 되네요. 여기서 본부 찍으면은 구급상자 하나 나오겠네요. 구급상자 하나. 자, 구급상자 던져주고 버팁니다. 자, 한 방, 두 방. 오케이, 이번에도 성공. 한 30만 정도까지는 이 가능하네요. 30만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여기서 HP가 좀 더 올라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오늘 제가 공략한 유저분들 지금까지 보시면은 레이저가 없었습니다. 레이저가 있으면 좀 어렵거든요. 레이저가 반응 속도가 빨라가지고 레이저가 없으면 지금 이 플레이하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이저가 주카에 상당히 강력한 방어타워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분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레이저가 있네요. 레이저가 있어가지고 이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분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자, 이분은 일단은 화염방사기가 HP가 좀 애매하네요. 이거 지뢰 제거할 것도 좀 많아가지고. 자, 이번에는 여기 박격포랑 기관포랑 화염방사기까지 제거를 하고 우측으로 살짝 돌아갈게요. 지뢰 제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돌아가는 게 에너지 조금 더 아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레이저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전투명령으로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한 방 맞으면 그냥 죽을 것 같은데, 레이저에. 자, 오늘은 전투명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일단 끝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 의지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 요거 만약에 이번에 실패하면은 강철 의지 사용해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포격을 해야죠. 여기 기관포랑 박격포. 조금 애매한데. 여기 이렇게 쏠게요. 오케이. 박격포 하나는 이렇게 제거하고. 아, 주택 하나 더 터졌으면 좋을 뻔 했는데. 아, 저 화염방사기가 애매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마저 제거하고 갈게요. 자, 이러고 갈게요. 에너지를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위로 1차로 갑니다. 런처 공격이 조금 날라오겠죠? 다행히 그래도 죽진 않았고요. 자, 1차로 여기로 한번 이동을 할게요. 지뢰를 제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뢰 제거하고 가는 것보다 이럴 때는 차라리 조금 돌아가는 게 에너지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오오오, 위험할 뻔했어요. 오오오, 지금도. 아, 다행히. 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 자, 근데 보호막 생성기도 있어갖고 지금 구급상자로 버텨보긴 하겠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 방. 오, 레이저 두 방. 한 방 더, 한 방 더, 한 방 더. 아, 요거는 요거는 쉽지 않네요. 확실히 보호막은 벗겼는데 본부 HP가 반 이상 남았죠. 자, 요거 강철 의지 사용해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좀 아쉬운데요. 크게 아쉽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자, 지관을 하고요. 전투명령 대신에 강철 의지를 사용을 할게요. 제가 전투명령은 지금 넥스레벨 찍었어요. 5레벨 찍었는데 강철 의지는 아직 2레벨밖에 안되거든요.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이게 강철 의지를 사용했을 때의 전투명령과의 차이점은 방어력은 증가가 되겠지만 공격 속도가 좀 느려지기 때문에, 원래 기본 주카 공격 속도이기 때문에 본부 HP 주는 게 아마 좀 더
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쐈죠? 이렇게 빵 쏘고 에너지 아까보다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쵸? 자, 그냥 갈게요. 이렇게 이거 에너지를 아까랑 좀 다르게 나와가지고 지금 좀 아까보다 플레이가 좀 안 좋아요. 살짝 주카 좀 손실났죠? 첫 판에 좀 플레이가 잘 된 거였어요, 확실히. 주카가 꽤 많이 죽었거든요, 지금. 주카 4기 죽었어요, 4기.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큰일 날 뻔했네.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연막 사용해주고. 자, 이번에는 강철 이지입니다. 레이저 공격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버티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고급 상자는 두 개 날라가겠죠? 두 개 날라갔죠? 자. 좀 더 버티는, 오케이. 레이저 공격 한번 버텼어요. 근데 확실히 공격 텀이 느리죠? 네. 이건 안 되네요. 네,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못 깨는 게 맞아요. 이거는 못 깨야 돼요. 만약, 이렇게 해서 이거 공략해버리면 이 공략당한 유저분이 굉장히 허무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프로토타입 무기도 3개 놓고 아이스 석상까지 놨는데 노쇼게 노크리터로 그냥 극공형이긴 하지만 파우더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쳐들어와서 공략을 했다? 이러면은 진짜 좀 많이 허무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카반박사 얼음보호막 한번 사용해보고 싶긴 한데 크게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결과가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노쇼 크리터 딜을 했는데 오늘은 거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노쇼 노크리터로 테러박사 공략은 7단계까지 성공했고 유저기지 공략은 보호막 생성기가 없는 유저분 두 분은 공략에 성공했는데 한 분은 보호막 생성기에 레이저까지 있어가지고 공략에 실패했습니다. 레이저 없었으면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네요. 약간은 좀 아쉬움도 남지만 제가 한 게 정상인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결과가 좀 바뀌어갖고 막 공략을 해버리면 좀 진짜 이 게임의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풀파우더를 했으면은 또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를 것 같네요. 풀파우더를 했다면 워낙 그러면은 공격력이 강해져가지고 풀파우더를 했으면은 또 결과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제랑 똑같은까진 아니더라도 비슷한 조건에서 플레이를 했을 때 확실히 크리터 어그로가 있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연습을 할 때는 유저 공략이 굉장히 잘 됐는데 그 이유가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메달이 좀 낮으면은 이게 매칭되는 분들이 조금 쉬워요. 확실히 쉽습니다. 그거는 이게 메달이 올라갈수록 어려운 이유가 유저분들이 메달 올리기 위해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배치 자체가 좀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배치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는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 분은 공략에 성공했으니까 너무 좀 횡설수설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